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보내주신 그림 병풍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네. 여덟 여덟폭 병풍. 이게 왜 먹는 점이 있나? 어, 김미려 씨 복장 가지고 상당히 잘 어울려요. 예, 이건 제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유심히 보니까 동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김미려 씨가 호필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쪽 계열은 없는데요. 아, 그러네요. 호랑이 초식, 계열은 없는데. 초식 쪽으로만. 그러네요. 뭐 있는 새가 것 같은데? 있고, 네. 어, 토끼가 토끼. 있고, 그죠? 주로 새, 네. 새들이 있고 네. 여덟폭 병풍입니다. 느낌이 어떠신지? 어 여기 박기량 씨 여기 있는 거 박기량 씨, 박기량 씨 학인가요?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비슷하시네요. 진짜. 저는 근데 병풍을 예.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렇죠. 요즘에 잘 안 쓰니까. 네. 이 근데 이런 그림도 되게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좀 약간.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 마음이? 아, 마음이? 네, 평화로운 느낌도 나고. 예. 제가 진품명품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 네. 새보다는 동물이 더 값이 나간다. 아, 그림 안에. 땅에 있는 동물들? 네. 약간 느낌이, 네, 약간 느낌이? 박기량 씨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왠지 이거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약간 막 결혼을 했거나,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쌍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다 쌍쌍이 있네요. 네. 그런 쌍쌍이. 부부 간에 이제 앞으로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으로 뭐 선물 받은 그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새와 꽃이 그려져 있으면 화조도라고 부르거든요. 화조도. 근데 이제 오늘 이 병풍에는 새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그려져 있는데. 사슴도 있고. 이런 그림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혹시. 화조도는 이제 새와 꽃이 있으면 화조도고 동물까지 같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화동도. 화동도. 어렵죠? 어렵다. 예, 이거는 그럼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그림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선 그 꽃이 있죠. 네. 그리고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조도죠. 화조도. 네. 그 지금 토끼하고 또 뭐가 있죠? 사슴 있죠. 네. 사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화조 영모도라고 부르는 거죠. 화조 영모도. 화조 영모도. 네, 깃 영자하고 털 모자를 써서 영모도라는 거죠. 네. 여기 그 보면은 날짐승하고 길짐승하고 한번 아우러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화조 영모도라고 읽는 거죠. 화조 영모도. 화조 영모도라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김미라 씨가요. 이게 지금 동물들이 쌍쌍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김미라 씨가.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이 그림 보면은 전부 쌍쌍이잖아요. 예. 밑에 길짐승도 그렇고 날짐승도 그렇고 전부 쌍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시집 갈 적에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거처하는 안방이죠. 그런데 이제 치는 거죠. 그 이런 거 첫째 뭐 장식성도 있고 부부간이 행복하게 오래 영구히 살라는 이랬던 또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시대적으로 많이 그렸던 거죠. 네. 이런 그림들은 대다수 보면은 조선 후기에 많이 그려졌고 사대부 화가들도 즐겨 그렸던 그런 화목이죠. 그렇군요. 그림을 한 폭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박기량 씨 닮은 화기 네. 1폭이 있고 1폭부터 한번 볼까요? 네. 1폭도 약간 박기량 씨 느낌이 좀... 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뭐죠? 사슴. 많이 들어요? 꽃사슴. 꽃사슴. 다들 웃으시고. 김민호 씨 무슨 얘기 많이 듣습니까? 저요? 약간 네. 호랑이 쪽. 저 같은 경우에는 쿼카라고 많이 듣거든요. 쿼카. 닮았어요. 쿼카가 뭐죠? 되게 귀여운 웃는 동물. 정말 귀엽다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꽃사슴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네요. 뭐. 꽃이네요, 꽃. 박기량 씨를 닮은 사슴이 있는데 뭘 물고 있네요. 그러네요. 입에 뭐 물고 있네요. 약간 버섯 같은 느낌. 버섯 느낌 듭니다. 예. 이거는 아는 버섯인데. 김민호 씨 알고 있습니까? 딱 보면 모양이랑 색깔이 그거잖아요. 잠깐, 요거는 버섯 맞습니다. 근데 불로초로 불리는 버섯인데요. 요거를 첫 번째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과연 박규 김민호 씨가 맞힐 수 있을지. 이 불로초. 사슴이 물고 있는 이 불로초, 과연 어떤 버섯을 말하는 걸까요? 1번 영지버섯, 2번 송로버섯, 3번 송이버섯, 4번 표고버섯.
아하. 그 저는 첫 번째 건 줄 알았는데 영지 버섯. 그 버섯은 뭔가 이 나무. 맞아요. 소나무에 뭐 달라붙어 있고 네. 그죠? 어 근데 소나무잖아. 네, 어 소나무네요. 아, 이거는 그러면 영지버섯이 맞고 이 그림적인 뭔가 아. 허용, 아. 식적 허용 이런 것처럼 식적 허용, 네. 미적 허용 그렇죠, 이제 사슴이 물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저 옆에 버섯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옆에 그러네요.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래하여, 김미래 씨의 박규 김미래 씨의 선택은? 하지만 영지버섯 영지 같습니다 영지 갑니다, 영지 저는 표고버섯이다. 표고 라면에 넣으면 너무 맛있죠. 너무 사랑하죠. 저는 라면에 많이 넣어 먹어요. 라면을 제가 세 봉씩 먹거든요. 와, 진짜. 기본으로. 풍미가 확 살아나네. 아, 많이 살아나죠. 사슴이 또 그 맛을 아는군요. 그럼요. 알 수 있죠. 맛있으니까. 천연 MSG 표고버섯. 아, 사슴이 또 맛있어서. 표고는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야? 표고? 무늬. 무늬가. 아, 무늬가 아니라고? 무늬가 좀 달라서. 안 바라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우리 김미래 씨의 예. 어떤 그런 걸 좀 촉을 믿거든요. 촉을 믿습니다. 저도 그러면 일단 영지버섯으로. 좋습니다. 네, 두 분 영지. 자, 꽃사슴 박기량 씨. 아, 제가 버섯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네. 2번이 뭐였죠? 2번 송로버섯. 그 비싼 송로버섯. 송로버섯. 영어로 트러플 아닌가요, 송로버섯이? 맞죠? 그거는 땅 속에 있잖아요. 어, 트러플이 땅에 있나요? 저 2번. 어, 송로버섯. 송로버섯. 귀한 송로버섯.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 답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1번 영지버섯입니다. 영지입니다! 따라갈걸. 영지라니까. 프로는 돼지가 있겠지. 오. 위원님, 여기 영지군요. 그렇죠. 예, 불로초가 바로 영지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지버섯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영지버섯은 신선이 사는 곳에 서 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 버섯을 먹으면은 불로장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초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 십장생도에 보면은 소나무, 사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화학 이런 게 있는데 꼭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영지버섯이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불로초예요. 그 사슴도 보면은 해가 바뀌면은 겨울에는 뿔이 빠졌다가 봄에 다시 돋아나죠. 그런 생태를 보아서 이제 순환의 성질이 돼가지고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폭, 아 이폭, 박기량 씨 닮은 또 학이 있습니다. 학이 두 마리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좀 멋있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네요, 그죠? 네. 꽃이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매화? 매화, 김민혜 씨 매화? 매화? 어, 매화? 네. 사실은 이제 그림에 봤을 때 약간은 조금 흐릿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사실 판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위원님 이거 무슨 꽃인가요? 매화죠. 와, 근데 김민혜 씨. 천재다, 천재. 박규 김민혜 씨. 이거, 이거 진짜 박규 김민혜 씨 그림 아니시죠? 이야. 사실은. 대학 공작구에서. 매화군요, 위원님. 네, 매화하고 학하고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매하고 화가고는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뭐 그런 그림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북송 때 매처 학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인포 선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분이 매화를 워낙 좋아해서 그 매화를 처를 삼고 학을 아들을 삼아서 평생을 유유자재 가면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분이죠. 사실 세 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정말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좀 이렇게 또 여유 있는 삶을 또 꿈꾸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좀 보니까 진짜 좀 마음의 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안해지는 또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폭 보셨고 4폭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유, 귀여운 토끼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 여기 나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까 김일호 씨가 뭐라고 하셨는데? 네,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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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나무 밑에 토끼가 있죠. 토끼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꽃이 있잖아요. 아, 꽃 있어요. 그 무슨 꽃이? 아 이거 맞춰보세요. 그건데 무슨 홍? 홍? 무슨 홍? 홍? 백일홍? 아닌데 홍 아닌데? 무슨 매? 매? 아니 저기 약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홍매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란을 그린대요. 모란. 아 이거 모르네. 이거 모르네. 지금 버드나무는 버들유자가 있죠. 버들유. 그 네. 버들유하고 머무를유자하고 음이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버드나무는 머물다는 뜻을 가진다는 거죠. 머물러라. 그러니까 토끼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아, 풍요, 다산. 그럼 모라는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그게 부귀영화와 다산과 풍요로움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야, 네.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해도 네. 정말 잘 되고 뜻이 정말 네. 많이 담겨 있네요. 아, 요거. 아, 요거. 저희 좀 더 가까이. 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칠포. 아, 요거 이제 새가 그려져 있는데 김미라 씨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봉황 아니에요? 아, 봉황. 닭 아닙니까? 닭 같이 생겼어요. 닭. 저 같은 수탉 같은데 수탉? 닭. 닭. 봉황? 닭 같기도 한데 약간 수탉을 약간 봉황 느낌으로. 수탉 느낌? 봉황 느낌 나는 수탉? 네. 위원님 이거 닭인가요? 봉황인가요? 봉황이죠. 와. 우리 봉황은 못 봤잖아요. 실존한 동물이 아니니까. 네. 근데 봉황 옆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항상 봉황은 이 나무에 깃든다 그랬거든요. 아. 이 나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퀴즈를 제가 낼게요. 좋습니다. 진동마을 위원께서 깜짝 퀴즈를 내주셨는데 봉황은요,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에만 깃든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단풍나무, 2번 오동나무, 3번 개암나무, 4번 떡갈나무. 봉황은 어떤 나무에만 살까요? 것 같기도 하고. 잎을 보면 그죠? 네. 단풍. 근데 엄밀히 보면 단풍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네. 똑같진 않거든요. 박기량 씨 단풍? 네. 박기량 씨는 단풍나무. 네네. 이번에는 저는 사실 좀 도전을 해서 3번 개암나무. 개암나무로 네, 갑니다. 개암나무. 김혜주 씨 개암나무. 개암나무. 너무 떡갈. 진지하시게 떡갈. 지금. 떡갈잎. 떡갈나무. 떡갈 잎이 이렇게 나나요? 떡갈나무도? 글쎄요. 떡갈나무 갑니까? 떡갈? 모르겠어요. 그냥 틀릴 거 생각하고 그냥 저 그냥 떡갈나무 떡갈 갑니다. 오동나무만 빠졌는데요. 위원님께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2번 오동나무. 다 틀렸다. 차라리 다 틀려서 다행이네요. 좋지 뭐. 근데 봉황은 이 평화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새거든요. 근데 봉황은 항상 오동나무에 깃들고 그 오동나무에 서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동 나무 동자고 같을 동자고 한 가지 동자고 음이 또 같잖아요. 같이 누린다는 거죠. 그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뭐 모자간이라든지 이런 사이에 같이 좋은 것을 누린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죠. 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오동 나무 옆 밑에 있는 것은 봉황이잖아요. 봉황. 네.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잖아요. 네, 봉황이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봉황이라 이렇게 그런 암컷과 수컷을 그 오동나무에 깃들고 그 무엇을 먹느냐? 죽씨를 먹고 산다 그러죠. 죽씨를 뭐 대나무 열매를 이야기해요. 대나무 열매, 죽씨. 오동나무하고 봉황하고 대나무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그려지는 거죠. 네. 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장식성이 뛰어나 보여요. 방에 딱 두면 너무나 방이 좀 빛날 것 같고, 그죠? 갖고 싶어요. 방에 두고 싶고.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위원님, 장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나잖아요. 네. 미나의 첫째 조건이 장식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갖다 놨을 때 바로 눈에 띄고 분위기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장식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상징성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을 왜 그렸느냐, 이것을 어디 갖다 놨으면 가장 좋겠느냐, 이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나인 거죠. 자, 지금까지 화조 영모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이 작품이 대충 이제 언제쯤 그려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그림은 아마 1800년대 중반에 그려진 걸로 보입니다. 1800년대 중반 정도에. 혹시 이거 그림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측정이 되나요? 꼭 같은 조건이라면 크면 더 좋죠. 같은 조건이라면 큰 게 더 좋습니다. 박기량 씨? 이 그림에 있는 동물들이 희소성이 있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가치가 높아질까요? 동물에 따라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까 박기량 씨 그런 이야기 했죠? 새보다도 길짐승을 그리면은 값이 비싸다는 걸 어디 검색해서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토끼하고 사슴 있잖아요. 네. 그럼
전부 화조만 그리는 것보다도 영모와 같이 곁들여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조 영모도 종류가 많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화조도는 많은데 영모를 포함한 것은 조금 드문 편이죠.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규, 김미려 씨 2,500. 김혜준 씨 1,400, 박기량 씨 3,600. 네. 오, 박기량 씨가 가장 많이 썼어요. 3,600. 그러네요. 네. 일단은 새들 있는 거는 400씩 매겼고요. 한 폭단. 네. 그리고 동물이랑 이제 봉황이랑 좀 해서 그러니까 네 폭 정도 잡아가지고 네. 500씩. 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3,600만 원.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혼수품이었던 다양한 동물과 새, 꽃을 그린 화조 영모도 8폭 병풍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만, 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800! 김혜주 씨! 오! 세상에, 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그림의 가장 아쉬운 점은 채색이 탈락됐다는 거. 그것이 가장 좀 아쉬운데요. 그것이 만약 아니었더라면은 2,500도 넘는 거죠. 미술적인 그런 감상하는데 상대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은도 값을 좀 낮췄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화 화조 영모도 8폭 병풍 함께 하셨습니다.